자, 첫 번째 썰. 올드 게이머의 나는 슈노맨이다. 자,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동구를 집어삼, 네, 강동구란 지역을, 네, 추노로 아예 집어삼키려고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아, 주작 아닙니다, 이분은. 주작, 거짓말할 줄 몰라요. 네. 다른 분이면 거짓말 쳤다고 하는데 저분은 거짓말 칠줄 몰라요. 저분은 한 번도 그대 방송에서 구라를 쳐본 적이 없어요. 약속이나 약속을 다 지켰기 때문에.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별거 없거든요. 내용 별거 없으니까 네, 빠르고 굵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추노 시리즈 2탄의 11부입니다. 이거를 뭐 시즌 1, 시즌 2로 놔두는 것 자체가 웃기네. 장소는 구분다리에 있는 구분다리역에 있는 감자탕 집이었고 주변에는 편의점 하나랑 자전거 대여점 그리고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연도는 2016년 8월 말이었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매장은 좁고 주로 단체 손님이 많았습니다. 주로 회사원들이 많이 오고 직원은 아줌마들이랑 젊은 알바 하나, 아저씨 둘, 그리고 사장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불판 갈아주고 밑반찬 갖다주며 서빙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덧 일주일쯤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의욕이 안 생기고 너무 답답하고 더워서 할 마음이 안 생기고 나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싶은 마음이죠. 남이 아니라. 사장은 매장이 없었는데 갑자기 할 마음이 안 생겨서 저녁에 말없이 조용히 안문으로 나와서 시동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간 다음 오락실로 도주. 여러분 방송 사고 아닙니다. 아, 아니 도착이 너무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갑자기 할 마음이 안 생겨서 저녁에 말없이 조용히 안문으로 나와서 신호등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간 다음 오락실로 도주하여 자리를 동전으로 바꾸고 게임 투판하고서 다시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고 난후 옆골목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서 그 동네를 떠나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이 신호가 정이 제일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알바 중에 누가 게임을 해요? 어? 아니, 존나 웃기지 않습니까? 알바하는 와중에 앞치마 메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앉아 게임을 투팔하고 있대. 어? 아니, 게임을 투팔하는 자체가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나 오락실에 도착해가지고 물 한잔 마시고 뭐, 어? 물한잔 마시고 나온 줄 알았어. 그때 오락실 도주하여 저는 저의 동전으로 바꿔 게임두판. 이때 게임두판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올드게이머님. 이때 게임두판 본인이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본인이 뭐 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게임을 했을까요? 메탈 슬러그 있을 것 같은데, 메탈 슬러그. 킹오브 98 한판 하고 2002. 캐릭터 뭐 있는지 기억나세요? 캐릭터. 캐릭터 뭐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본인이 뭐 어떤 캐릭터 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없어요? 내가 뭐 있는지 기억 안 나요? 기억날 것 같은데? 베니바르 테리 누가 알려?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진짜. 올드님, 보통 고깃집 같은데, 음식점 같은 데는, 그냥, 사장님 죄송한데, 저 오늘까지만 하고 관두겠습니다, 하면, 그래, 고생했다, 뭐, 어쩔 수 없지. 요렇게 하고 보통, 끝나지 않나요? 아니, 종은리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붕어형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후원의 불씨를 남겨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후원의 불씨를 남겨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맞다, 일주일치 알바 어떻게 됐어요? 알바비 받았어요? 아, 주작이 아닌 게더 무서워요. 사장은 당연히 자리 없겠죠. 문제 있는 건다 알고 있어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뭐. 오늘이 뭐 튀는 거야, 뭐. 아니, 그래서 알바비는 받았어요, 일주일치? 요즘 알바비 다 계좌로 주잖아, 맞죠? 봉투를 안 주나요? 근데 올드니 이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깔고 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아니, 알바야 뭐 일을 하기 싫을 수 있고 관둘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지. 사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오늘 못 해먹겠다 하고. 아, 계좌로 싸졌어요? 아. 야, 참. 은차님, 같이 일하실 거면요. 은차님, 같이 일하실 거면, 왜 있잖아요, 그거. 수갑. 수갑 있죠? 양손에 차고 그렇게 하세요. 이종훈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양손에 차고 그렇게 일하시면 돼요. 양손에 차시고요. 아니면 아니면 뭐 전자발찌 같은 거 발찌 차고 있잖아요. 위치추적기 같은 설치해가지고 어플 깔아놓고 1중, 2중, 3중, 4중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집 같은 일하실 때왜 뒷문 있잖아요. 뒷문 막아놓고요. 뒷문 막아놓고, 뒷문 같은 거 막아놓고, 그리고 담 같은 거 있으면 철조망 같은 거, 왜 깨진 유리나 철조망 있죠. 다 설치해놓고요. 그리고 일하시기 전에 올드림 증명사진 하나 찍어놓고, 증명사진 찍어놓고 있잖아요. 바로, 네. 아니 근데 올드님 중요한 게 그때 돈 얼마 들었어? 일주일 일하고 돈 얼마 들었어? 나 물어볼게요. 일주일을 꼬박 일했잖아요. 얼마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왔습니까? 70년, 오, 많이 들어왔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어? 일주일하고 70이면 좀 많이 들어온 거 아니야? 여러분, 일주일하고 70이야. 적은 돈이 아닌데? 12시 밤 9시까지요. 아, 이건 그래도 돈 제대로 받으셨네, 맞죠? 이거는 그래도 돈 제대로 받았네. 그 앞서 여러분 주씨 생각해봐, 주씨. 여러분 주씨. 주씨 알바 생각해봐. 그 앞전에 했던 거. 그거는
원래 23만원 좀 최소 못해 23만원, 24만원 나와야 되는데, 앞치마 갖고 도망가가지고 10만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앞치마 하나에다가 15만원 투자했잖아. 기억나시죠,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무슨 앞치마가 무슨 구찌도 아니고요. 요즘에 뭐 명품 업체에서 앞치마도 만듭니까? 그러면 또 마지막 올드님. 그 위치 기억나세요? 잠깐만 지도 한번 켜보자. 구분다리역 감자탕역. 보자. 구분다리역 하나 있네. 다다 감자탕 맞습니까? 다다 감자탕 딱 하나 나오는데요. 구분다리역에 감자탕이 몇 군데 나와요? 한번 볼게요. 세 군데 나오는데 요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오락실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 일단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제가 올드님 추노 얘기하면서 강동구였던 지리를 다 알아버렸어요. 강동구란 지리를 다 알아버렸어. 하도 추노를 많이 해가지고 올드님 덕분에 강동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버렸어요. 올드님이 강동구를 완전 전체를 헤집고 다녔기 때문에, 추노를 헤집고 다녔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 알아버렸습니다. 잠깐만, 지도를 보면서, 올드님 보면 바로 알 거야, 아마. 새우주 오락실. 나온다! 새우주 게임에도 나와. 아이씨. 잠깐만. 여기 아까 감자탕, 잠깐만,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바로 나오네요? 이름도 기억하네요. 아, 미치겠다. 와,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새우주 게임랜드 치니까 바로 나오네요. A. 유명 오락실인가 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서울에. 네, 서울에 있어요. 지금 존속하고 있어요.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여기. 자, 감자탕 한번 쳐볼게요. 감자탕은 이 근처겠지? 네, 구분 다리요. 감자탕. 아까 새우조 오락실 어디 있었지? 아, 여기네! 여기. 전주 감자탕 맞죠? 여긴 것 같은데? 아까 오락실 여기 있었어. 새우조가 여기야. 여긴 것 같은데? 맞죠? 반대편이면. 여기가 새우주잖아. 잠깐만, 새우주 한번 쳐보자. 아닌가? 맞네, 양자강. 감자탕이 여기 있거든요? 감자탕이 여기 있어요. 그거 맞지? 아니, 나 하나 물어봅시다. 정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보통 볼통의 올드님은요, 제가 그동안에 올드님의 추노 사연을 많이 읽어봤잖아요. 보통의 올드님이면 추노를 하실 때, 추노 하실 때 보통 보면 앞뒤 전후 사정 다 가리지 않고 그냥 추노 하잖아요. 네? 앞뒤 전후 사정 가리지 않고 추노하잖아. 감자탕 여기거든요. 감자탕 여기고 오락실 여기에요. 손가락 짚은 데 보이시죠? 감자탕 여기고 오락실 여기. 한 거리로 치면 한 30m? 한 30~40m 되겠네. 참. 와, 이 오락실 있다는 그 자체가 놀랍네. 아, 지하에 있구나. 야, 여기 지하에 있네요. 아니, 또 오락실 있다가 자체가 놀랍네요. 야. 참,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야. 아니, 보통은 올드님 같은 경우에는, 올드님 같은 게 정말 뭔가 생존 본능에 의해서 막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어떻게든 뭐 버스든 택시든 구해가지고 그 장소를
어떻게든 가까스로, 막 예전에 사연들 보면 극적으로 택시를 잡아서 가까스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레파토리거든요. 보통의 올드님 레파토리 있잖아요. 뭐 혼잡한 틈을 타서 뒷문으로 해서 반대편을 도주한 다음 달려온 택시를 잡아서 가까스로 탈출한 성공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레파토리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게임 투 여유 있게 게임 투판 하고 나와가지고 야 어? 이제 어제 워낙에 추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유가 생기나 보네. 여유가 어? 여유가 많이 생기나 봐. 추노하는. 너무 도망만 치다 보니 재미없고 힘들어서 도망가다가 오라씨 가서 한판 하고 왔어요. 두판 했잖아요. 아까 98 한판 하고 2000이 위험했다면서요. 야, 미치겠다, 미치겠어. 그리고 나를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 재밌는 거? 98 쿠팡 깨고. 여러분 또 올드니 또 재밌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올드님 있잖아요. 왜 저번에 어제 사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제 안 했게 PC방 아시죠? PC방. 저기 G밥 PC방. 맹인력 G밥 PC방. 이렇게 한번 나오고 싶은데. 맹인력. 안 나오나? 안 나오나 보네. 왜 골든 리트리버 있다 그랬잖아. 걔 강아지 큰게 골든 리트리버. 그 때문에 오드게임 걔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추노 했다고 했잖아요. PC방 얘기 들으셨죠? 웃긴 게 올드님이 최근에 옛날이었거든요. 한 4, 5년 전인데 4, 5년 전에 걔 때문에 추노 했는데 그 PC방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 강아지 살아있나 싶어가지고 강아지 살아있나 싶어가지고 개 보러 왔어 걔. 그래가지고 웃긴 게아 걔가 없으면 아 걔가 없는 것보다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그 지나간 손님한테 여기 혹시 강아지 안 키우냐고 그 물어보고 왔대요. 강아지 그랑까지 물어보고 왔대. 사장님 몰래. 아니, 보통 추노하면 안 와야 되지 않나? 미안해서라도. 보통 추노하면 그 장소로 안 와야 되지 않나요? 안 와야 되는데, 야, 그런 거다 무시하시네, 진짜. 웬수이긴 한데 너무. 아, 나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 이거 어떡하면 좋니, 진짜. 야. 아, 그래서 나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거. 올드니 하나 묻고 싶은 거, 전리품 챙겼습니까? 전리품 챙겼어요? 전리품? 아, 맞다. 제가 올드님한테 뭐 하나 선물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 돈에도 크게 받았으니까. 그, 선물 드릴 거 아니었어요? 그 채널 아트 있잖아요, 채널 아트. 내가 하나 간단하게 하나 만든 거 있는데 뭐 파키시는 안 받으셔도 되는데 잠깐만요. 채널 아트가 뭔지 아시죠? 유튜브 대문. 이제 올드님 위해서 뭐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화면 보시고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잠깐만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도 별거 없어요. 간단 명료하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요 그대로 입히면 돼요. 딱 정중앙이에요. 모바일로 봐도 딱 여기. 그냥 간단 명료하게 막 채널 아트 저도 막 예전에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막 생각했었는데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간단 명료하게 딱 요 그냥 채널 아트 하면 사이즈 딱 맞게 나와요.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요거? 요 그대로 입히면 돼요. 그대로 입히면 사이즈 딱 똑같이 딱, 딱 정중앙에 딱, 옆에 딱 나와요. 아니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요거. 자, 이상으로, 올드게이머님의, 추노한 김에 오라시에서 게임 두판 하고 나오자. 하고 게임 두판 하고 나온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